작년에 스페셜 DJ 하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렸었잖아요. 제가 휘리릭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요, 뭔가 익숙하기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면서, 라디오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많이 까먹었어요, 그 감을.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디 선배님께서 워낙 잘해주셨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휘디와 함께, 저와 함께 했던 그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내내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릴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대희입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AB6IX의 1,2,3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B6IX의 대휘입니다. 웬디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오, 이게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쯤에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프닝 하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타임의 박소연 선배님께서 또 잘하라고 저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월요일날 DJ 했던 이진혁 씨가, 진혁이 형이 또 잘하라고 파이팅을 외쳐줘서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못 뵙는 동안 영화도 찍고 AB6IX로 가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근황이었고요. 사연들도 진짜 많이 오고 있는데요. 9994님께서 휘디 반가워요. 영스에서 또 이렇게 휘디를 만나서 넘나 기뻐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저도 오랜만에 청취자분들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7456님께서 휘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스페셜 DJ 하신다고 들어서 8시 되기까지만을 기다렸어요. 저도 5시인가부터 계속 그 8시 생방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또 웬디 선배님이 잘 하시고 계신 라디오를 망치면 안 되는데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보름님께서 휘디 1, 2, 3, 1, 2, 3 노래 너무 좋아요. 도대체 누가 만든 곡입니까? 바로 나야나.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AB6IX를 위해 만든 곡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싱글로 나온 곡입니다. 만관부. 2520님께서 휘디 라디오는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이 시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늘 즐거운 두 시간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하는 라디오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청취자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습니다. 박소영님께서 처음 뵙는데요, 오늘 방송 잘 부탁드려요. 전에 얼마나 잘하셨으면 문자창에 칭찬이 가득하네요. 사실 전에는 잘한 게 많이 없었는데요. 근데 또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오늘 두 시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딕펑스 태연씨, 프로미스나인의 채영씨와 답조 답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4부에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해피니스.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대휘.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0827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요즘 출근하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집에서 회사가 좀 멀어져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출근길에 지나가는 공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날씨 좋을 때 AB6IX의 룰루랄라 들으면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출근길에 이쁜 풍경 보는 게 소소한 힐링이에요. 그쵸. 또 룰루랄라가 영스 로고송이잖아요. 출근길에 이쁜 풍경 보면 기분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오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한 1시간 반 걸렸거든요. 퇴근 시간이라 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에서 뭐 하나? 저 그냥 너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것 같아요.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사실 매니저님이 더 고생하시죠. 운전하느라. 네, 최근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저번에 한 페이지 꽉 채워진 광고 그거 뭐라 그러죠? 멘트들? 그걸 녹음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정말 와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 상품 컷인 것 같아요. 또 너무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들이시기에 정확한 발음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다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욕심에 원테이크로 하고 싶어서 욕심내서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잘라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엔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최근에 룰루랄라 했던 일. 요즘 맛집 도장 깨기 중인데 식당 웨이팅하면서도 룰루랄라 너무 신나요.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서요. 퇴근하고 침대에 눕기 직전이요. 포근한 이불만 봐도 신나서 콧노래가 나와요 등등. 여러분들이 신나서 룰루랄라 했던 일들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AB6IX의 룰루랄라. 에이비식스의 룰루랄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룰루랄라 했던 일, 청취자 여러분들이 콧노래 불렀던 일들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5617님께서 지금 집에 치킨 시켜놓고 퇴근 중 눈눈안나 해주셨습니다. 퇴근하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때가요. 퇴근할 때, 그 퇴근하고 메이크업을 싹 지울 때가 그렇게 희열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박혜영님께서 나이 40인데 아버지가 용돈 주시더라고요. 룰루랄라 쇼핑 가려고요. 40살이신데 아버님이 용돈을 주셨군요. 얼마 주셨을까나요? 저도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김나리님께서 룰루랄라 들으며 벚꽃놀이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벚꽃이 폈나요 지금? 밖에? 폈어요? 폈군요. 저는 벚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기도 하고 뭐 꽃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저도 가고 싶네요. 그 벚꽃 보러. 0130님께서 두돌아기 생일인데 잘 협조해줘서 이쁜 사진 건졌어요. 룰루랄라. 그러네요. 돌 사진은 평생 남는 건데 잘 협조해줘서 다행이네요. 0130님은 저희 어머니랑 그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그 번호가 선물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0님. 1687님께서 이번 달 만년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룰루랄라. 승진하셨군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이제 4월 달에 또 저희 후배 친구들이 나와요. 유나이트라는 후배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암묵적으로 승진했습니다. 뭐 한 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5908님께서 백합 9근을 사서 화분에 심어놨는데 오늘 새싹이 뿅 하고 튀어나온 거 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절로 나요. 꽃 그거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화분 같은 거 하면 항상 애가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 스케줄 끝나고 돌아오면. 그래서 저번에 우진이 형이 저희 멤버 박우진 씨가 그 선인장 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물을 많이 안 부어도 되게끔. 그래서 그건 아직 회사에 살아있습니다. 5501님께서 최근 회사 대표이사님이 바뀌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전 직원 100만 원씩 격려금을 주신 거 있죠? 요즘 코로나다 뭐다 직원들 사기 저하되어 있는데 직원들 동기부여되라며 주셨어요. 얼마나 룰루랄라 신나고 기쁘던지요. 헐랭.
라이머 대표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아티스트에게 그리고 전 직원에게 100만 원씩 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래영님께서 며칠 전 바닷가에 갔는데 5살 아들이 갈매기가 새우과자 줘도 안 온다고 갈매기야 갈매기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8살 된 딸내미가 동생을 다그치네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끼룩끼룩 해야지. 그래서 둘이 한참을 끼룩끼룩 거렸네요. 저의 가족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너무 부러워요. 이런 사연 보면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나나 형들이랑 뭐 끼룩끼룩 뭐 이런 추억이 없거든요. 저는 철도 되게 좀 다른 나이 또래들보다 빨리 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연 보면 되게 반가우면서도 부럽네요.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태님께서 초등학생 딸이 받아쓰기 100점 맞아왔는데 시험지 보고 있으면 기분 좋네요. 그쵸, 또 자식이 학교에서 너무 잘 해오면 기분이 좋죠.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에서 제가 어떤 걸 하든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어떤 그분의 저희 어머니의 그런 교육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잘 올바르게 할일 하면서 잘살수 있는 것 같아요. 땡큐 마미. 윤혜빈님께서 짝사랑하던 동료와 오늘 탕비실에서 우연히 단둘이 커피 마시게 됐어요. 근데 저보고 눈이 이쁜 편이라며 마스크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저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지금 최대한 갸름하게 보일 수 있는 마스크와 이쁜 색깔 마스크를 인터넷으로 룰루랄라 하며 찾아보고 있어요. 이거 마스크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근데 브랜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에비뉴 저희 팬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자주 쓰는 그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비뉴가 되시면 어떤 마스크인지 동료 에비뉴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마스크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1님께서 요즘 핫한 포땡몬빵 편의점 물건 들어올 시간 맞춰서 줄 서서 득템했어요. 저도 이거 저는 사실 그 옛날에 김국진빵이랑 핑클빵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거 이제 예능에서 많이 익히 들어서 그게 다시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보다 싶었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구하나요? 편의점에 줄 서야 되나요? 아, 줄 서야 되면 저는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딕펑스의 태연 씨, 프로미스나인의 채영 씨와 2부 답조답으로 돌아올게요. 박효신 씨의 홈 듣고 올게요. 제가 스페셜 DJ라서 이 코너는 처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막 친구 집에 놀러 온 기분? 이대로 즐겨도 되겠죠? 그쵸? 이 중에서 저만 답조답 경험자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될까요? 오늘 별일 없겠죠? 그쵸? 네, 멤버들 없이 저 혼자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막 뿜뿜 샘솟을까요? 스튜디오 뒤집어놔도 되겠죠? 그쵸? 평소와는 살짝 다른 신선한 멤버 조합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답조 답!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답조 답 시작했습니다. 딕펑스의 태연 씨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채영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채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분위기 사뭇 다르네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태영 그러니까요. 선배님은. 네, 되게 오랜만에 네. 뵙고 여전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선배님.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영 씨는 아. 방송국에서 네. 자주 뵀었는데 워낙 오고 가면 네, 몇 번 뵀었어요. 네, 제가 오늘 스페셜 DJ로 이 코너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채영 씨도 답조답은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이에요. 네. 또 원래 완디랑 태현 씨, 드림캐처의 수아 씨가 함께 해주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또 수아 씨는 스케줄 때문에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곧 컴백하시죠, 수아 씨? 네,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바쁘시겠다. 네. 이렇게 다 하시네요? 네, 그럼요. 빠삭합니다, 연예계. 네. 네. 평소와는 살짝 다른 조합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맞습니다. 태현 씨가 답조답 원년 멤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코너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중요한 거? 네. 일단 저희가 약간 네. 지금까지 늘 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네. 때 항상 후회하는 게 네. 왜 처음에 내가 선택했던 것을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나? 아, 중간에 왜, 바뀌는군요. 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 항상 이거 하다가 틀리거든요. 처음에 내가 딱 정했던 것을 네. 끝까지 좀 끌고 나가는 그 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꿀팁. 어떤 결단력이 중요하네요. 네, 결단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채영 씨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잘 결정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콜라 사이다 먹는 것도 아하.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 사람한테 제발 너가 먹고 싶으면 시켜달라고 그거 먹겠다고. 그 둘이 하나씩 스타일. 나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거기까지는 참아 생각을 못. 그 정도로 결단력이 없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도요. 아, 진짜 못 골라요. 아, 그래요? 특히 음식 메뉴 네. 멤버들끼리 있을 때 진짜 못 정해서 저희는 다 따로 시켜 먹거든요. 아, 네 개요? 사실 멤버가 네 명이다 보니까 따로 네. 시켜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명이면 저희 아홉 명이어서 네, 정형 너 먹는 거 먹을게. 쉽지 않겠다. 배려 킹이 되시는군요. 영스 가족분들의 사연도 계속 도착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태현 씨부터. 네, 한성주님, 태현 씨 오늘 만디도 소아 씨도 안 계시는데 혼자 텐션 쭉쭉 올려주실 수 있죠? 가능하죠. 예, 네, 가능하죠. 그럼요. 아니 원래 이 처음에 네. 답조답을 외칠 네네. 때 사실 굉장히 좀 텐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조답. 아 하면서 그래요?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들어가 주는데.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답조답. 아,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또 웬디 선배님께서 텐션이 워낙 높으시잖아요. 맞아요. 수아 씨 장난 아니에요. 그쵸? 진짜. 네, 김예진님이 보내주셨죠? 네, 김예진님이 우리 채영이 사랑해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플로버? 플로버 맞나요? 네, 맞아요. 플로버신가봐요. 어떻게 네, 아셨지? 당연히 알죠. 저 음악방송 MC입니다. 아, 맞다. 네. 아, 감사합니다. 5233님께서요. 태연님 이번 신곡 쭉 들어봤는데 너무 감성 돋고 좋더라고요. 네. 네 곡 중에 딱 한 곡만 영업할 수 있다면 뭘 추천해 주실 건가요? 고민이 하나 되는데. 못 고르잖아요, 솔직히. 네. 다 좋은데 그 중에 저는 하나만... 개인적으로 네. 콤마라는 곡이 있는데 아하. 그 곡이 약간 이제 네. 다른 곡들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서 네. 그 노래를 좀 예. 콤마 어떤 곡인가요? 아, 이게 어떤 곡이지? 그냥 좀 이제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네, 서정적이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앨범이 네네. 저희 스페셜 앨범으로 나온 거라서 네. 그 저희가 섬에 가서 노래를 쓰는 예능을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오, 멤버들끼리 네. 네네. 그때 이제 섬 하나씩 하면서 네 개의 섬을 가면서 네 곡을 만든 건데 네. 요때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약간 짠한 것도 있고 찡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 좀 잘 묻어난 것 같아서 네, 요 노래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나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나혜님께서 채영아 플로버 왔어. 책남지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책남지가 화이팅. 별명이세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언니가 저 네. 맨날 다람쥐라고 불렀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다람쥐상. 뭔지 알 것 같아요. 전 수달상이거든요. 오! 다람쥐. 선배님 어떤 상? 약간 개 쪽. 강아지상. 대형견 느낌이라서. 멍멍미. 채영 씨는 실제로 나무를 타셨다고요? 아, 네? 제가 언니가 나무를 어떻게 타죠? 다람쥐라고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매일매일 네. 나무를 타가지고 제가 네. 언니가 너 다람쥐냐고. 근데 이제 팬분들이 언니가 부르는 걸 듣고 책람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아니 언니랑 사이가 쉽지 않은데. 아니 언니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도. 네, 매일매일 연락하고. 와, 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형제랑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예 말을 안 하던데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네. 막 연락을 끊던데 그냥. 네, 모두 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답조답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두 분이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저희에게 물어봐주시면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주는 선물로 무선 이어폰이랑 무선 헤드폰 중에 뭐가 좋을까요? 뜨끈한 이거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어폰이랑 하나. 이어폰이랑 무선 헤드폰?
아 너무 고민이다. 너무 고민이다. 뭐가 많이 다른가요? 근데 이거 빨리 하고 아 네 그래요? 아 저는 이어폰이요. 어 이어폰. 네네. 네 뜨끈한 국물이 당기는데 칼국수를 먹을까요? 수제비를 먹을까요? 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칼국수를 먹겠습니다. 아 칼국수. 난 수제비인데.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고민 사연들 받아보겠습니다. 어 완디의 사연도 도착했어요. 어, 완디 선배님께서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태연씨 오늘 뭔가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목소리 톤이 더 높고 쩌렁쩌렁한 느낌. 채영님도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대위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싶어요. 이겨주세요. 그 답조답 화이팅 하셨습니다. 누가 얘기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얘기라는 건지 에? 얼른 나오셔서 네. 또 얼른 나오셔서 빨리 컴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네, 완디로 네. 돌아와 주십시오. 자 노래는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듣고 올게요.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듣고 왔고요. 아, 또 반가운 분이시네요. 이인권 아나운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인권 아나운서님께서 안녕하세요. SBS 직원입니다. 제 동생 대휘군 진행 너무 좋네요.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실제로 아세요? 아 제가 저번에 네. 그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할 때 네. 일요일 코너를 같이 했던 아, 것 같아요. 왔다. 네, 그때 엄청 친해져서 친해졌습니다. 네. 친화력이. 네, 또 동생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도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영스트리트 답죠. 답! 네,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김주원님. 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생증에 쓸 증명사진을 찍는데요. 안경을 쓰고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경 빼고 찍어야 할까요? 쓰고 찍을 수 있나요? 학생증? 어 학생증 원래 안경 쓰시는 분은 쓰고 네, 찍지 않나요? 학생증은 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 맞네. 네. 아, 되는 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어떨까요? 아, 아니 도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막 눈 이렇게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 도수가 높으면은 이게 얼굴 라인이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고민인데 이거? 아 근데 저는 쓰고 찍는 거를 추천드리는 왜죠? 이유가 나중에 커서 봤을 네. 때 아. 그때 내 얼굴을 네. 너무 좀 그런 마인드인가요? 라떼 같은 마인드인가요? 저는 뭔가 네. 그때 제 얼굴을 그대로 담는 게 더 나중에 추억이 아, 될 것 같아서 아 그때 내 모습을 네. 딱 담는 게? 아. 그때만 볼 수 네. 있는 얼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꼭 쓰고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실제로 중학교 사진인가 안경을 끼고 찍었어요. 근데 제가 마이너스 네. 5, 마이너스 4.25예요. 저도요, 저도. 근데 제가 그게 데뷔하고 나서 조금씩 공개가 되는 거 있죠. 누군가가 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전 봤어요. 봤어요? 아, 네. 아, 너무 귀여워지던데. 아니, 똑같으세요. 아니, 누가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도수가 낮아서 아, 너무... 눈이 쥐콕만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도수가 높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성형설도 맞아요. 돌았어요. 지금도 아. 막 잘생긴 게 아닌데 막 성형설이 돈다니까요. 저도 중학교 때는 쓰고 찍고 고등학교 네. 때 벚꽃 찍었거든요. 네. 어떤 게 나으셨어요? 저는 벚꽃증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 저도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네. 눈이 그냥 요만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 안경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대 1이니까 안경을 빼고 찍는 걸로? 빼고? 알겠습니다. 안경을 오케이. 빼고 찍읍시다.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려고 하는데 상추를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니, 대파가 나을까요? 어. 베란다가 좁아서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근데 해야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제 막 이렇게 네. 하면 선인장이나 허브나 네. 약간 이쪽으로 그쵸. 가시는데 그쵸. 상추, 대파 상추, 되게 대파. 실용적인 걸 네. 좋아하시나 봐요. 뭐가 낫죠? 어. 저는 이왕 실용성 선택한 거 상추를 그쵸. 상추 잠깐만 대파? 대파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대파 요리에도 그럼 대파. 근데 만약에 고기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확실히 그, 정할 수 있는 게 뭐죠? 대파는 그냥 심어놓기만 해도 진짜 잘 자란대요. 아 그래요? 내가 잘랐으면은 다시 그만큼이 복구돼 있고 아, 네, 제가 가성비 갑이네요. 네, 가성비 가성비 계속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아. 많이 많이 먹으면 점점 향이 줄어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향이? 네. 아. 그런 얘기로서 들은 것 같아서 향이 줄어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또 새 거 심으면 되죠. 네, 또 새 거 심으면 그쵸, 다시 네. 살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네. 몇 번 먹을 수 있구나. 네. 상추는요? 네, 상추는 저희 그 할머니께서 상추를 옛날 텃밭에서 키우시는데 네. 이 집상추는 네. 안 커져요. 아, 맞아. 요만해. 요만해. 맞아. 그래서 아, 고기 먹으려면 다섯 장씩 넣어야 돼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한 몇 달 길러가지고 고기 한 점 싸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 열받는 거지. 그 마트에 가면 네. 대파가 더 비싸요, 상추가 더 비싸요? 대파, 아, 상추가 더 비싸요. 상추가 더 비싸요? 네. 상추 그런가? 상추 네. 어 상추가 더 비싸다고. 대파는 좀 싸요 그래도. 어. 그리고 상추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몇 달 기다려가지고 네. 한 점 싸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파는 요리 이것저것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네. 네. 다 들어가든지 네. 대파가 낫겠네요. 대파가 낫을 것 같아. 대파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박미정님께서 일요일에 격리해제 기념으로 가족들과 꽃 보러 가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갈까요? 아니면 나가서 돗자리 깔고 배달 음식을 시킬까요? 아 고민이다 이거. 일단 격리해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은 선물 드릴까봐요. 아. 선물 드릴게요. 뭐가 나갈까요? 아 잠깐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격리할 때 채영 씨는 격리 네네. 해보셨으니까 네네. 그때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나요? 그쵸 저는 이제 격리소에서 있었어가지고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왜냐면 왜요? 제가 멤버들이랑 사니까 안 걸린 멤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배달 음식 식사를? 밖에 못 먹었죠 이제. 그치 그치. 네 그 문 앞에 놓고 가시면 아. 문만 이렇게 손만 아. 뻗어가지고 근데 아, 저는 너무 힘들었겠다. 거의 올드보이처럼 아, 살이 엄청 진짜. 찌는 거예요. 아, 그게 계속 식사를 하니까 먹고 그치, 그치. 약 먹으면 졸려요. 그럼 자고 바로 자고 눈뜸 또 배고파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웰빙식으로 도지락을 싸는 게 낫겠다. 집밥 왜냐면 지금 배달 음식이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쵸 맨날 어, 맞아요. 네, 격리 중에 계속 드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도시락 딱 이제 그쵸? 해가지고 싸가는 게 그리고 또 네. 이런 한강 같은 데 가면은 네네. 배달 음식 시키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쵸, 이런 또 환경을 그... 생각해야죠. 네. 또 그리고 맞지, 그거 버리러 가는 것도 귀찮죠? 일이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도시락 깔끔하게 먹고 오케이. 집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락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도시락. 도시락 갑니다. 오케이. 자 신현미님께서 네 출출해서 마트 초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광어 초밥을 헐. 먹을까요? 아니면 연어 초밥을 먹을까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의견이네요. 그쵸. 취향으로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저는 연어 최근 연어. 연어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저도 연어. 네. 저만 광어인가요? 광어? 근데 광어 뭔가 질기지 않아요? 아니 연어 너무 물려요.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이에요. 맞아요. 전 세 점 네.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아, 느끼하긴 하지. 약간 네. 지방이 많으니까. 네. 네. 광어 초밥은 좀 깔끔한 맛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광어를 만나면 질기지 아. 않게 즐기실 수 있어요. 좋은 광어를 만나셨군요. 좋은 광어 네, 자연산을 네. 만나셨군요. 네, 네. 아 반반 있지 않나? 반반 있어요. 그렇죠. 반반 있을 텐데. 보통 반반을, 연어 광어로 네. 세트로 그러니까요. 많이. 반반을 하죠. 추천하면 안 되겠죠? 둘 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 선배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할까요? 저요? 네. 딱 지금 아, 당장 먹고 싶은 거. 저요? 네. 전 연어인데요. 연어로 가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연어라면 연어죠. 아, 자, 안영수님. 네, 안영수님이 도장을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는데요. 이름을 한자로 새길까요? 한글로 새길까요? 오, 하셨어요. 요거는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다. 저도 이게 뭔가. 선배님이 되나요? 도장을 많이 찍어보셨을 저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한글로 네. 된 걸 쓰다가 네. 이제 나이가 먹고 네. 이제 큰 계약을 좀 하게 될 때 아. 인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문으로 좀 멋있게 아. 아, 막 용이 용을 막 이렇게 타고 있어요. 제 도장은 진짜 무슨 회장님 도장처럼 아. 용 주변이 막 용이 이렇게 막 감겨가지고 아. 네. 그게 막 음각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오, 비싼 도장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오. 거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좀 이렇게 찍어서 더 멋이 나더라고요. 채영 씨는 어떠세요? 아. 어, 그 멋있다고 하니까 저는 한자 괜찮은 거 저도 한자. 왜냐하면 이분이 한번 잃어버리셨잖아요. 네. 아~ 새로 만드시는 거니까 한자로 하시는 네, 게 큰 걸로 해가지고 네, 한자로 네. 갑시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영스 가족들의 고민 사연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Thank you.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답조답 딕펑스 태연씨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채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딕펑스의 신곡 콤마 듣고 아, 3부로 돌아올게요.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답조 답! 오늘은 딕펑스의 태연씨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채영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온 문자들 몇 개 더 만나볼까요? 네, 김준경님 방금 2부 끝곡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오. 예, 딕펑스 그 며칠 전에 나온 신곡이고요. 네. 콤마라는 곡입니다. 예,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으니까요. 네. 예, 많이 들어주세요. 그 앨범이 다 띵곡들로 가득 찼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럼요, 그럼요. 정주행하는 게 다들. 좋겠죠. 아, 다 들어야 돼. 네, 박나래 씨께서. 네, 박나래 씨께서 아, 세 분 왜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약간 이렇게 중간 중간에 네. 토크를 좀 해서. 네,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그렇죠. 그런지 그렇죠. 네. 살짝 친해진 느낌. 그런가요? 네.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선배님도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가리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다음에 선배님께서 DJ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 앉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 아까 일요일에 격리 해제돼서 가족들끼리 꽃 보러 가신다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박미정님께서 어머 드디어 제 사연이 소개됐네요.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연 청취자분들이랑 주고받고 하는 게 네. 이 DJ의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사연이 진짜 방송에 딱 나오면은 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한 번도. 네.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없어요. 저번에 없어요. 내가 영스트리트 보냈는데. 웬디 선배님 하실 때. 아 진짜요? 아,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이세요. 네, 답조답 3부에서는 저희 셋과 영스 가족들이 함께 영스만의 차트쇼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분이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주제를 듣고 가장 끌리는 번호를 적어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간단한 이유도 적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 3명 중에서 영스 차트 1위를 3번 맞힌 분이 벌칙 룰렛 돌릴 사람을 정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스페셜 라운드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 1승 하신 분께는 제작진 분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와~ 진짜. 두 분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원래 진짜 피튀기거든요. 피튀기 벌칙이 원래 되게 세가지고. 아, 진짜.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뭐 아이돌 댄스 막 2배속으로 하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2배속. 아, 네. 많이 하죠. 늘 하죠. 네. 아, 쉽지 않은데. 자신 있으세요, 채영 씨? 저도 조금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네,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자신 없는데. 자, 과연 누가 오늘 스페셜 라운드 우승자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차트 주제 만나볼게요. 제발 답조 답. 오늘의 영수 차트.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 눈 감아도 자꾸 네가 보여. 다음 중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위를 뽑아주세요. 1번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OOTD 내 삶의 일부인 SNS. 2번 커피 한잔 할래요. 직장인들의 영원한 친구 커피. 3번 손이 가요 손이 가. 멈출 수 없는 군것질. 오늘의 영수 차트 주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기 세 개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같아요. 아 그죠? 맞죠. 아 너무 어려운데 오늘?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이기지 말라고 작정한 거죠. 네. 아 이거 어렵네요. 늘 어렵긴 했지만. 네. 아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안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아 진짜 고르기 좀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두 분은 절제력이나 네. 인내심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잘 참는 편?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잘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예, 왜냐면 가장 끊기 어렵다는 걸 하나 끊어봤고. 아, 뭐죠? 아, 예. 네, 그거, 아, 예. 네. 하나 끊어봤고. 지금도 이제 실천 중이고, 한 3년이 됐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네네. 아직도 실천 중입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나날이 혈색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작년에 뵀을 때랑 또 달라, 혈색이. 아, 너무 웃겨. 건강해지고. 아, 그럼요. 예. 네. 이제 혈관이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전까지는 네. 많이 있다가 아, 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채영 씨는요? 저는 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냥 혀 깨물고 참는 것 같아요. 약간 없어도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 힘들게 뭐 배우분들이나 힘들게 다이어트 하실 때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아, 다이어트 안 하시죠? 저는 살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살이 안 쪄가지고요. 아, 아 너무 부러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 살 안 찌는 게 스트레스.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아 맞아. 되게 말라가지고. 어, 대희 씨는 잘 참나요? 저는 참을성이 진짜 제로입니다. 아 제가 PT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에이. 선배님 네. 뵐 때쯤부터. 근데 제가 진짜 그거 유일하게 끈기 있게 하고 있고. 아 그래도 그게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건데. 맞아요. 그거 빼고는 뭐. 뭐 대기하는 거 못 참고 아. 그런 편이에요. 대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 진짜 아, 기도하고 아 진짜인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아,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아. 그러는 편입니다. 네. 아우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네. 네 답조답 3부에서는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영수 차트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만의 1위를 뽑아주세요. 1위를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네 보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번이 SNS였고요. 2번이 커피, 3번이 군것질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 1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어, 또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아, 아이돌 너무 좋아요. 프로미스나인의 DM 감사합니다. 와우 프로미스나인의 DM 듣고 왔습니다. 이거 제 진짜 최애곡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높고 속이 시원해진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프로미스나인 곡들 다 좋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들어봐 주세요. 맞습니다. 자 답조답 오늘의 영스차트 주제는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었고요. 어, 먼저 보기 1번 SNS부터 만나볼까요? 깨톡부터 인별그램, 너튜브까지 SNS 하느라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안 놓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 저예요. 어떠세요? 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리는 것도 많이 하시고 네. 보는 것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올리진 않는데 네. 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아. 저만 하면은 저도 그렇죠. 모르게 그걸 눌러서 그러니까요. 보고 있더라고요. 어, 자동으로 손이 가요. 그런데 네. 네. 그리고 방금 봐가지고 껐는데 나도 맞아요. 모르게 또 눌러.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계속 새로 고침해.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로가 올라오지도 않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아, 문제인데 말이죠. 중독이에요. 네. 두 분은 SNS 어떻게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 업로드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 사진 찍는 걸 진짜 못해요. 아이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아이고 찍으려고 하면 네. 안 나오잖아요. 막 네. 5장 정도 찍어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100장 찍어 한 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또 플로버분들이 기다리십니다. 그니까요. 아, 네. 네. 선배님은요? 저도 올리는 거는 거의 잘 안 하고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이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맞아요. 느껴요. 네. 저는 데이지 저는 잘하시는... 완전 중독이에요. 올리는 것도. 아,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시겠다. 개인 SNS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 네. 개인이 없구나. 네, 아직은 이제 뭐 조만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네. 네. 되게 중독처럼 올려요. 아 진짜. 아, 근데 잘 어울려요. 네. 네. 저는 개인 SNS가 있는데 어, 진짜요? 네 아홉 네. 명 다 조인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압박감이. 네. 아, 올려야겠다. 저만 올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네. 아~ 네, 그 압박감에 네. 맨날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멤버들이랑 올리는 개수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맞아, 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저희. 아, 네. 얼른 올리세요. 네. 오늘 찍어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 특히 자기 전에 SNS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휴대폰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두 분은 SNS 끊을 수 있나요? 절대 아이고, 못 끊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휴대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도. 아, 스마트폰. 전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맞아. 행복해지려면 그만둬야 해. 아, 이렇게 아, 생각해본 적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아하. 이게 약간 이제 네.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계속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어, 내가 지금 너무 정체돼 있나? 아, 그건 있어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불행해지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SNS에 좀 안 좋은 네.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렇게 SNS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죠. 좋은 부분만 딱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커피. 아, 맛과 향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곤해서 네.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두 분은 커피 자주 드시나요? 저는 거의 먹죠. 네 1일 네. 3커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밤에 잠 어떻게 자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아무리 먹어도 잘 자서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거예요? 맞아 못 자는 분들 저는 많이 싶어요. 먹다가
이제 무조건 하루에 한 잔만 먹자. 오, 그래서 네. 혈색이 더 좋아. 이제 혈색이.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아하.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줄이자. 너무 네. 많이 먹는다. 아, 손이 맞아, 떨릴 맞아. 때까지 먹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지 말자. 아,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죠.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써요. 아이고 애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쓴 거가 너무 막 이거 왜 마셔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맛있게 쓴 게 아니니까 네, 전 녹차 좋아해요. 아 녹차 아, 녹차도 쓴데 녹차가 항산화 작용이 네. 있어가지고요. 아 젊어지는구나. 몸에 진짜 좋대요. 아. 다 녹차 드세요. 녹차 카페인 먹어야겠다. 똑같잖아요. 네. 네. 녹차도 쓰잖아요. 저는 말차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저 쓴 녹차 좋아. 근데 커피는 왜? 커피는 뭐랄까 맛이 없고 써서 그런가? 네, 뭔가 아무 맛이 커피는 없고? 근데 어쨌든 약간 로스팅을 한 거니까 탄맛 같은 게 있는 거지. 뭔가 좀 멋있다. 로스팅. 멋있다. 네,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런가? 보니까 크게 둘로 나뉘더라고요.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분들이랑 다른 음료도 마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 얼죽 아인 분들이랑 아니신 분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찬 음식을 못 먹게 됐어요. 아 아이고. 왜요 왜요? 너무 찬물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막 숨쉬기도 아~ 좀 어렵고. 아니, 원래 너무 차면 근데 그럴 것 같아.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어이? 저는 겨울에 무조건 얼죽아로 막 뭐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무조건 뜨거운 거 마셔요. 따뜻한 너무 걸로 추워요. 따뜻한 몸이 식히고 이제 막 차가운 거 너무 먹으면. 아니 여기 모니터에 따뜻한 걸 많이 드셔서 혈색이 더는. 아 너무 웃기네. 아 너무 웃기네. 다 있는 거죠. 따뜻한 뭐. 게 몸에 좋긴 하죠. 어, 너무 차가운 게 또 몸에 안 좋대요. 그렇죠. 확 들어오면은 그걸 그쵸. 다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뜨거워지죠. 네, 뭐. 어, 몸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태영 씨는요? 저는 완전 아이스파인 것 같아요. 아. No, 몸에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중에 바뀌어요. 근데 물은 정수물만 먹어요 또. 아 찬물 아. 말고. 근데 음료를 미지근하게 네. 먹으면 아, 좀, 속이 좀 미식거리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지. 안 맞아요. 넘어가요. 탄산 음료 미지근할 때.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우, 바로 버리죠 그냥. 버리는 경우에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자 요즘엔 건강 때문에 커피를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마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군것질. 아하. 아하. 아 예. 너무 힘들어. 그렇죠. 영화 볼 때 팝콘, 당 떨어질 때 초콜릿 등등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군것질 거리 우리 많이 찾잖아요. 네. 두 분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 근데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긴 해요. 사실 아, 그런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죠. 아. 맛있잖아요. 달고 맛있는데.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전 과자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예, 뭐 맛있는 것도 음료수 되게 좋아하는데 음료수도 이제 안 먹기로 해 가지고 거의 안 먹는 편이긴 하고. 와, 멋있다. 아니, 요즘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슬슬 힘이 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젊으신데요. 예, 나중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네. 이제 그렇죠. 점점 이제 줄이게 되더라고요. 네. 채영 씨는요? 저는 진짜 군것질 너무 좋아해서 아하.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잘 못해요. 저는 한 끼를 안 먹더라도 차라리 군것질을 아, 하는 맞아. 스타일이어서. 그런 분들 많아. 다이어트를 왜 하세요? 너무 마르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이제 활동할 때 제가 한 8kg 정도 빼요. 근데 활동이 끝나면 거의 그러지 마세요. 활동이 끝나면 다시 8kg가 돌아와요. 근데 그게 낫지 않아요? 아 이게 다시 빼려면 힘들구나. 다시 이제 아. 한두 달 뒤에 또 8kg를 빼야 되니까 와,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제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반복하면 진짜 쓰러질 것 같다고 유지를 제발 하라고 해가지고 군것질을 끊으셔야겠네. 네, 네. 군것질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건강엔 유의하면서 다이어트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군것질을 진짜 싫어해요. 아예 아무것도? 네, 피부가 군것질 밀가루 많이 먹으면 네. 피부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좀 피부에 뭐가 남으면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 안 먹는 것도 피부가 있고. 피부가 너무 좋으시죠. 아니에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메이크업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습니다. 네. 떡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좋죠. 네, 저도 저기서 고른다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5개 먹은 것 같아요. 다 배탈 안 나세요? 저희 언니, 친언니랑 네. 저랑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아~ 집에 같이 아~ 있으면 하루에 약 10개 넘게 먹고 그러는 거 와, 같아요. 와 대박. 배탈 아, 자주 나요. 아, 아니 왜냐면 아이스 커피 3잔씩 드시고 아이스크림 10개 드시고 네. 하면 배탈이 안 날 수 없네. 엘사네 엘사. 너무 많이 드시네. 저도 고르라면 아이스크림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그나마 건강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나마 그건 모르겠어요. 그나마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완소분들은 몇 번을 골라주셨을지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한성준님 진짜 셋 다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네, 박소영님께서 1번 SNS요. 코로나 시국엔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많아서 SNS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공연도 비대면으로 맞아요. 하는 마당에 맞아요, 맞아요. 팬사도 그쵸, 다 SNS로 하죠. 네. 네, 김예진님께서 3번 군것질이요. 왜냐하면 지금 영스트리트도 과자 먹으면서 보고 있다가 뜨끔했거든요. 귀여워. 맞아. 영스트리트 들으면서 과자 먹는 거는 살 안 찐다고 합니다. 아, 0칼로리? 네, 0칼로리라고 하네요. 자, 1786님. 네, 2번 커피. 직장 생활하고 커피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카페인 소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아예 안 마시다가요. 네. 정말 대기가 길고 힘든 스케줄들 있잖아요. 아, 그때 한 번씩. 그때 한 모금 형들 거 뺏어 먹고 각성의 느낌으로 뺏어 먹고 에 뭐야 하고 됐고 이런 편이었습니다. 네. 텐션이 좀 올라가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안선영님께서 네 1번 SNS요. 집에 오면 SNS 친구들이 뭐 해 뭘 먹나 또 누가 어떤 사진을 올렸나 궁금해서 자꾸 보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주변 친구도 어떻게 사는지 그쵸, 궁금하면 그래야지 알아. 수 있고. 이 남이 어떻게 사는지가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궁금한지 사는 모르겠어. 거. 맞아. 아, 자 그리고 윤채민님 네, 3번 군것질. 사람이 군것질 없이 살 수 있나요? 밥만 먹고 아니 아니 난 못 살아. 못 살아. 어때요? 군것질 못 살아요. 저는 절대로. 쉽지 않죠. 저도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 맞아요. 네,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을래요. 네. 자, 과연 이 중에서 영스차트 1위는 몇 번일지 정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다들 고르셨나요? 네. 태현 씨. 아, 골랐습니다. 태현 씨 고르셨고 저도 외쳐. 다들 첫 번째 골랐던 근데 만약에 이게 다 같은 걸로 되면 어떻게? 다 같은 걸로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럼 선물 3개 아마 준비하셨을 진짜요? 거예요. 진짜요? 네. 오, 셋 다 선물 주신다고. 오, 네. 대박. 오케이. 그러면 동시에 한번 외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1번이 뭐였죠? 1번 SNS, 오케이, 오케이. 2번 커피, 3번 군것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오! 저만 2번인 네. 거예요? 오. 제가 1번 골랐고요. 네. 태연 씨가 2번, 채영 씨가 1번을 고르셨고요. 네. 네. 여러분도 계속해서 투표해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죠? 네. 네, 내가 고른 죄송해요. 네. 내가 고른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위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1번 SNS, 2번 커피, 3번 군것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번호 꼭 같이 적어주셔야 집게 되고요. 간단한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투표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답죠. 답 3부. 오늘의 영스차트 주제는요.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위를 골라보는 거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랑 채영씨가 1번을 골랐고요. 네. 태연씨가 2번을 골랐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라운드라서 1승의 주인공은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 예감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이기는 거네. 아니 네. 왜냐면 제가 요즘 잘 맞추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주에 뭐 걸리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불안한 상태긴 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네. 그 뭐 타겟층을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퇴근 후에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커피다. 네. 네. 제가 늘 타겟층을 분석하면서 네. 픽을 했는데 맞추지 못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모르겠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주 1승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볼게요. 긴장돼. 나도 선물 받고 싶은데. 나도. 가장 끊기 어려운 것 1위는요. 1번 SNS가 39%였고요. 와. 많다. 네, 아 역시. 2위는 2번 커피가 38%. 와, 1%였어요. 3위는 3번
군것질이 22%였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게 광고 나가는 사이에 역전했대요. 원래 아, 대박이다. 광고 나가기 전에 골라가지고 네. 이건 아. 전혀 조작도 아니고 그쵸, 정말 그쵸.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투표해 주신 겁니다. 아. 자, 저희 셋 중에 1위를 맞힌 분은 채영 씨와 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스페셜 라운드에서 선물까지 받아가게 됐네요. 선물은 끊기 힘든 간식거리 푸짐하게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또 집 가서 프로미스 나인이랑 같이 네 멤버들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자, 답조답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선배님이랑 대희님이랑 같이 처음 해봤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도 뭐 새로운 기분이었는데 네. 새로운 마음으로 잘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럼 저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태연 씨, 채영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벌써 4부네요. 저는 오늘 영스트리트 맡게 된 스페셜 DJ AB6IX의 이대휘고요. 지금부터는 영스 가족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푸짐한 선물 펑펑 쏴드립니다. 들어올 땐 빈손이지만 나갈 땐 양손 가득해지는 곳. 한번 들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여기. 초대박 이벤트로 영스 청취율을 올령. 이름하여 올령 대휘.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한 코너인데요. 따끈따끈하네요. 원래 이름은 올령데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올령 대휘로 함께 해볼게요. 아우, 너무 창피하네요.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 뽑기 통해서 제가 직접 선물도 뽑아드릴 거니까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자랑거리, 고민, 사연들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뽑기에서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운이 되게 좋아요. 항상 좋은 일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 이런 뽑기 할 때마다 항상 벌칙 같은 거 걸리고 이랬었는데 예능에서 우리 영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면 제 운을 여기다가 다 써보겠습니다 오늘. 자, 그럼 영수 가족들이 보내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이은혜님께서 휘디 저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아서 그런지 입맛도 없어지네요. 은혜야 잘하고 있어. 항상 응원할게. 한마디만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은혜야 잘하고 있어.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자, 이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 공짱 많아. 15번 치약 세트 드리겠습니다. 항상 상쾌하게 또 기분 리프레시 하면서 지내시라고 치약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7795님께서 제가 하는 일이 손을 계속 써야 해서 이제야 퇴근하고 핸드폰 만지네요. 저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데 오늘은 저도 호기심에 받아봤거든요. 근데 청취율 조사가 맞더라고요. 웬디의 영스트리트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이분께는 아, 더 좋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제발. 12번 거짓말. 치약 세트. 아, 브레이크 치약 세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리프레시 하면서 또 상쾌한 아침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치약 세트 이제 이거 빼야겠다 이거. 자, 하혜경님께서 오늘 첫 출근이라서 긴장 많이 했는데 다행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들 따뜻하게 대해줘서 첫날부터 감동이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휘디도 보고 진짜 행복한 하루예요. 첫 출근 너무 긴장. 저는 첫 출근이 어떻게 보면 전 연습생 때였는데 진짜 처음 갔는데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완전 심한 아이였거든요. MBTI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 누나분께서 안 들려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했는데 거기 연습생들이 다 웃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 자기소개 저렇게 하네 저를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이분께도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잘 대해줬다니까. 자, 4번 커피. 오, 끊기 힘든 거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유효진님께서 내일이 생일인데 Happy Birthday. 휘디를 영서에서 다시 보니까 하루 일찍 생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생일 미리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아,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효진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생일이니까 또 선물이 빠질 수 없겠죠? 제발 좀 빵빵한 거 뭐 없나? 마스크팩이요. 괜찮죠 이거? 이거 괜찮은 거죠? 또 아침에 그 물광 피부 you know 원추 물광 피부 되시라고 마스크팩 선물로 드릴게요. 3293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하느라 그리고 운동까지 하느라 몸이 많이 무겁지만 휘디 목소리 들으니까 기운 팔팔 나요. 운동 마무리까지 잘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셨구나. 지금 저녁에 운동한 적이 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녁에 운동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뭐 단백질 쉐이크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22 커피랑 케이크 세트. 아이쿠, 운동을 하셨는데 살찌는 걸 드리네. 아이 죄송해요. 근데 뭐 당 떨어질 때 당 충전 필수죠. 네, 4574님께서 대위 DJ 다른 라디오에서 이름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오늘 진행 잘하시네요. 전 오늘 일을 빨리 마쳐서 야근 벗어났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사실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는데 잘했다고 앞에서 엄지척을 들어주시네요. 아, 청취자분들이 잘했다면 잘한 거죠. 자, 선물 드릴게요. 또 칭찬해 주셨으니까 좋은 걸로다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도넛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껏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는요 BY의 피처링 박재범 데이데이 듣고 올게요. 오케이.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mo- BY 피처링 박재범의 데이데이 듣고 왔고요. 영스 가족분들의 사연들 좀 더 만나볼게요. 김지원님께서 어제 영어학원 등록하고 오늘 첫 수업 있는데 설레기도 떨리기도 합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하고 언젠가 직접 가이드해서 부모님 모시고 배낭여행 갈 수 있겠죠? 포기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헐, 나도 저희 어머니 데리고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꼭 영어 그 마스터해서 배낭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물 드릴게요. 아이고, 22번 또 뽑았네. 커피 케이크 세트 단 거 부모님과 함께 드세요. 다음 사연은 되게 반갑네요. 헤이즈 씨께서, 헤이즈 누나가 저한테 또 보내주셨는데요. 대위님 저 헤이즈인데요.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노래 잘해, 춤 잘해, 말 잘해, 빠지는 게 뭐죠? 해주셨는데 누나, 저 누나 음악 안 듣는 걸 못해요. 아, 엄마가 필요해를 지금 한 1000번 이상 들었나? 너무 좋아요 누나. 꼭 봅시다 우리. 헤이즈씨가 이틀 전에 박소연의 러브게임 스페셜 DJ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뭐 안 들어도 잘 했겠죠 누나는. 자, 선물 뽑아드릴게요. 어떻게 뭐 백화점 상품권 나오면 대박인데요. 자, 과연 6번 마트 상품권. 마트 가시나요? 선배님께서 마트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또 스페셜한 사연이 왔네요. 또 영스트리트의 주인 웬디 선배님께서, 대위님 진행 너무 잘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그리고 그 정도면 금손이에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선물 웬디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항상 잘 뽑아주시죠? 잘 못 뽑는다고 앞에서. 선배님 저 저번에 뵀을 때도 너무 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Feel My Rhythm, 노래 너무 좋습니다. Feel My Rhythm도 샤워할 때 완전 들으면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선물 뽑아드리겠습니다. 23 떡볶이. 선배님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아하, 선배님 보내드리고요. 빨리 나으셔서 돌아와주세요. 영스트리트로 컴백 플리즈. 8096님께서, 최근에 운전면허 도전 중인 휘디, 최근에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사실 기능시험이 있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미치겠거든요. 다들 면허 있으시겠죠? 청취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연습 많이 하셨냐고요? 저 연습 사실
그 학과 교육 아 그 뭐라 그러지 기능 교육 2시간 들은 게 끝이긴 한데요. 연습할 때는 감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에피소드입니다. 내일 보고 제가 웬디 선배님 돌아오시면 그거 문자로 사연 보낼게요. 자, 24번 펫 영양 보충제 선물로 드릴게요. 8336님께서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새 회사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인정받은 것 같아서 행복해요. 휘디가 축하해주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 일단 승진했다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승진했거든요. 암암리에 승진했는데 승진하면 좋은 부분이 많죠. 승진했으니까 승진 선물로다가 뽑아드릴게요. 10번 햄버거 세트. 또 직장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햄버거 빨리 드시면서 일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414님께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미 취업하고 멋지게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제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나 스스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점점 불안해지고 제 선택에 대해 확신보다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휘디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이시잖아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한다고 그게 꼭 결과로 돌아온다는 법이 없다는 걸 사실 저는 사회에 일찍 나와서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실망하진 않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남이 하는 평가나 남이 정해준 그런 선에 못 미쳐서 슬플 순 있겠지만 본인한테 실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본인한테 실망 안 하시면 된 거죠. 위로의 선물 드릴게요.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극복했으니까. 자, 16번 맛있게 드시고 힘푸세요. 돼지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영스 청취자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보내주신 사연 다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헤이즈의 엄마가 필요해 듣고 올게요. 엄마가 필요해. 엄마 누군가 필요해. 광어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랜만에 스페셜 DJ로 컴백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영스트리트는 웬디 선배님 목소리가 딱 웬디 선배님 목소리와 만났을 때 알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웬디 선배님도 얼른 건강 되찾으시고 돌아와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내일은 레드벨벳의 조이씨가 스페셜 DJ로 영스를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곽진원씨, 따마씨와 함께하는 금요일 귀대면 콘서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끝곡으로 저의 이대위의 너의 눈에 내가 보여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4월 7일 목요일 하루의 완성은 대위와 함께. 안녕, BYE. 마주보다 눈물이 나서 얼마나 아플지 느껴져서 하루 끝에 무거운 짐도 내려 에러.